하거든요. 관전 포인트를 포함해서 다음 시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솔메이트라는 영화가 전 사실 생각했을 때 정말 인물의 관점대로 보면 또 색다르게 보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 영화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정말 그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분위기나 느낌들이 옛날에 그런 청춘의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영화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찍었던 영화라 그 감정이 관객분들에게도 오롯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는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담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라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10년이 지나서도 또 꺼내보고 싶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촬영을 시작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조금이나마 아쉬운 게 있어도 후회는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찍었거든요. 저희가 유난히 정말 유독 너무 많이 아끼는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관객분들을 이 솔메이트가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현석 씨. 네, 솔메이트라는 제목 자체도 뭔가 설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영화이고 자신이랑 가장 친한 친구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는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본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3월 15일날 개봉하니까 그때 친구분이랑 같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보낸 겁니까, 연석 씨? 아니, 선배님 같은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소울메이트라는 그 생각이 딱 정리가 됐거든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소울메이트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한테 오는 좋은 점들이 보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 나중에 내가 지향하고 내가 좋아했던 모습, 나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숨어져 있는 나의 모습,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울메이트는 어떻게 보면 자신과 닮아있는 친구 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 다른 나네요. 네. 예, 자신과 닮아있는 친구. 손희 씨. 저도 연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하은이의 입장에서 미소가 어떤 존재였을까를 소울메이트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오히려 막 우리가 잘 맞아, 잘 통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랑 같은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나랑 다른 모습이 닮고 싶고, 그리고 너와 나의 이 다른 점이 서로의 빈틈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약간 퍼즐의 짝처럼,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너랑 더 많이 달라서 너의 어떤 이런 좋은 상대가 되어주고 싶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너랑 한 사람처럼 닮아있고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가 물리적 거리감이 항상 가깝지 않더라도,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마음 안에 되게 크게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함께하는. 네, 타미 씨. 저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건 좀 멀리 있어도 어딘가에 있어도 되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그냥 항상 있는 누군가? 그냥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존재,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중앙 쪽으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 김다리 전 손님 배우께 질문 드리겠습니다.